안녕하세요. 오늘은 항공기 밥하기를 해보겠습니다. 생쌀로 단숨에 햇반을 만드는 방법인데요. 아주 간단하고 유익해서 얼른 공유드리고 싶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. 자, 생쌀 반 컵인데요. 이렇게 수저로 가득 다섯 수저. 이거를 한 네다섯 번 이렇게 씻어서 수다군에 물을 쭉 빼서 이거를 밥공기에 이렇게 담아주세요. 그리고 찬물보다는 팔팔 이렇게 물을 끓여서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. 요거를 부어서 주면 생쌀이지만 좀 더 빨리 불어서 밥하기가 좋답니다. 자, 물량은 5분의 4컵, 120ml 정도 돼요. 이렇게 부어서 수저를 한번 휘휘 저어서 지금 냄비에서 물이 팔팔 끓고 있죠. 넣어주고 뚜껑 덮어서 센 불로 하면 냄비 물이 금방 닳아서 불안하니까요. 불 지금 현재 물이 끓고 있잖아요. 그래서 불 조절을 조금 낮게 해주세요. 그러면 다른 일을 하면서도 밥이 편하게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두고 여기에 이제 라면을 한번 끓여볼게요. 밥하고 라면 끓이는 시간 한번 비교해볼게요. 자, 냄비에 물 500을 이렇게 부어주었어요. 그리고 김치 좀 익은 거 4분의 1쪽 쫑쫑 썰어 넣고 바로 라면 넣고 스프 조금 적절히 넣어주세요. 그래서 중불에서 했더니 이렇게 꼬들꼬들 잘 익었어요. 김치하고 한번 맛을 볼게요. 와, 맛있겠다. 면발이 꼬들꼬들하니 너무 좋아. 빨리 먹고 싶어요. 자, 그 사이에 이렇게 밥도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볼게요. 고슬고슬. 이게 25분밖에 안 걸렸어요. 밥 앉혀놓고 라면 끓이니까 라면하고 밥하고 이렇게 거의 다 됐어요. 보세요. 구슬구슬 너무 잘 됐죠? 따끈따끈한 공깃밥. 여기에 겨울무로 김치를 담은 걸로 한번 척척 무청으로 이렇게 걸쳐 먹어요. 제가. 여러분들도 입맛이 돌겠죠? 우리 딸 어때? 아, 진짜 입안에서 김치의 향긋한 맛과 그 밥의 고슬고슬한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. 자, 따끈한 밥에 배추김치와 겨울 우김치, 무청 올려서 이렇게 먹으면 이만한 보약이 어디 있겠어요. 감사합니다.